흰 양복 입은 놈이 우다야. 하얗이 놈 처남이지. 야, 뱁새. 너 우다 불러내서 2층 복도로 데리고 나와. 예. 우다. 나 김도환이지. 안녕하세요. 액션 채널의 제이콘도입니다. 장군의 아들 2에서 흑마 집회의 기습적인 공격임에도 그들을 물리쳤지만 헌병의 끈질긴 추적으로 만주행 열차에 올라야 했던 김도환. 빈토칸가 만주 이키노 기차에 놀이마시다. 그들의 끈질긴 추적을 따돌리며 원산주머 시라이를 찾게 되었고. 시라이상 계신가? 뭐야? 형님을 왜 찾아? 나 종로의 김도환인데. 얼, 아이고 형님, 이거 웬일이십니까? 뜻밖입니다. 도환이 형님께서 원산을 다 찾아주시고. 이 아가씨 낭낭아 극단 소속 배우 장은실양이옵시다. 사정이 있어 당분간 여기서 노래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가수 장은실을 만나게 됩니다. 덕분에 즐거운. 장은실이 똑똑해 들어라. 나 이대로 몰라. 그런 이쁘장한 은실에게 네? 술만 마시면 계속 치근덕거리는 시라이였고. 편히 주무셨습니까 형님? 언니 때문에 여관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해하는 줄 알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슨 짓이야? 웃기는 남들 잠 못 자게 했으면 미안한 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나 김도환이요. 원산 바람 좀 쐴까 하는데 같이 갑시다. 아이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여관 주인의 만류를 뿌리치고 첫눈에 반한 은실과 원산의 이곳저곳을 누비게 되었죠. 이제 살 것 같네요. 도망칠까 봐 내보내줘야 말이죠. 원산에선 정말 재수가 없었어요. 내내 비가 왔으니 악극단에서 주인공으로 원산에 공연 왔는데 빚만 지게 되며 원산에 묵혀지게 된 그녀임을 알게 되었고. 오랜만에 고기 맛을 보네요. 빚진 죄인이라고 여관에서 주는 밥은 형편없어요. 이슬만 먹을 것 같았던 그녀였지만 거짓 없는 그녀의 먹성에도 반하게 된 두한입니다. 참, 시라이가 빚 갚아준다 그랬다며. 제가 먼저 몸을 허락한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런 일을 벌이려면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렇죠, 도환 씨? 장은실이 여관 밖을 나간 사실은 시라이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누구 마음대로 장은실을 보냈어? 이 막 떠맡기시는 건 어떡합니까? 떠맡긴다고 아무 돈이나 마구 받아! 너이 새끼야, 형님 똑똑히 모시라고 그랬지? 마치 김두한 앞에서 보란 듯이 횡패를 부리고 있던 그때. 여보게 시라이, 참지. 자네가 이러면 내 얼굴이 뭐가 되나? 형님은 장겨 마셔. 이건 내 일이오. 주먹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야. 애매한 사람들 괴롭히지 마라. 잘난 체하지 마라, 쫓기는 주제에. 남의 동네에 왔으면 얌전히 있어. 계집 가로챌 공인을 하지 말지. 시라이가 점치고 둔 은실 앞에선 도환 형님이라도 눈이 돌아간 그였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시라이를 해치우며 바로 만주 봉천으로 도망치게 되었고. 조선 사람이시오? 예, 그렇지만
혹시 대성관에 어디 있는지 아시오? 조선 사람이 주인이라고 하던데. 저기 간판이 보이지 않소? 빈방이냐? 독방 쓰시게요? 싼방으로 말이야. 싼방 없어? 저 합숙방을 쓰시게 되면은 급하게 도망치느라 돈도 챙기지 못했던 투안이었지만 칙칙한 분위기에 합방을 쓰기엔 가오가 살지 않았죠. 혹시 쌍칼이라고 아시오? 여기 오면 있다고 하던데. 쌍칼 형님은 왜 찾나? 봉천에서 활동 중인 쌍칼 형님을 찾는 와중에 왼수지간이었던 뚝섬 전배기를 만나게 됩니다. 뚝섬 전배기. 그때 자네한테 개망신당하고 바로 떴지. 여기 봉천으로 말이야.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정말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구만 그래. 최 씨. 어느덧 전배기도 쌍칼 형님이 인정한 부두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분은 이제 쌍칼 두목이 오른팔 입죠. 그 밑에 중국 부하도 다섯 명이나 있어요. 얼마 동안 묵으시죠? 두 달. 두 달이나요? 우선 열흘치 선문 맡기세요. 돈 없어 마. 에? 그렇다면은 우선 합숙방을 이용하시죠. 나오세요. 야, 야 마. 저기 말이야, 난이와 도리에 큰 공사판이 벌어졌다는데 내일은 거기나 가. 그곳에서 합숙방을 이용하는 초선인들의 고충을 엿들을 수 있었죠. 야, 너 글 쓸 줄 알아? 편지 보낼 때가 있는데 너 글 아는 사람 없어? 이 집 나는 미령 아가씨요. 불러보세요. 누구한테 보내시죠? 망치, 왕마기, 농거리, 모기. 깐마, 함께 이것이죠? 웬시한 도시. 그러니까 미령 아가씨를 통해 동생들에게 편지를 보내려던 그를 오해하게 되었고. 나한테 욕하는 거 아니야? 전배기 패거리들과 한판 붙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전배기 형님이 갑자기 더 멋있어졌어. 다행히 일촉즉발 상황에 나타나신 쌍칼 형님, 정말 보고 싶던 두한이를 마주하게 됩니다. 형님, 두한이구나. 형님, 오랜만입니다. 그래, 오랜만이다. 사실 종로의 영웅 김두한이 탄생하기까지 쌍칼 형님의 역할이 크셨었죠. 이런 게 다 있어. 이게 네 소식은 쭉 듣고 있었다. 솜털이 보송보송했었는데 어른이 다 됐구나. 두한이는 내 친동생이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알고 손님으로 잘 모셔.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라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쌍칼 형님 덕에 큰 화는 면했지만 두한에게 쌓인 분노는 풀리지 않았던 전백이었습니다. 하하. 그런데 그때 갑자기 등장한 대인에게 깍듯이 대하는 쌍칼 형님을 보고 놀라게 된 두한. 뭐하는 사람입니까? 봉천을 주름잡는 마적단 두목이야. 두한아, 내 곁에 있어줘. 이젠 자리도 잡았고 어느 정도 정도 들었어. 그런 쌍칼 형님의 뜻밖의 제안에 고심에 빠진 두한입니다. 한편 대성관 꼬마와 봉천을 구경하려던 그때. 어지간히 바빠 보이는 동해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 있어! 나 데리고 올게! 이번에 크게 한탕하려고 생아편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동해는 만선 국경을 넘나드는 아편 장사꾼이 되어 있었고. 인사드려. 이 친구가 김동해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얘기 많이 들었네. 인사하지. 우리 식구야. 처음 뵙겠습니다. 이런 동해에게 도움이 되어주려 네. 쌍칼 형님에게 부탁해보지만. 저 형님, 아편 팔 때 좀 알아볼 수 없을까요? 아편은 위험한 물건이야. 아편 장사의 위험성을 그들에게 주의시키게 됩니다. 봉천서 팔 생각을 아예 하지 말게. 알겠나? 하지만 그런 쌍칼 형님의 주의에 아랑곳하지 않았던 동해는
직접 거래처를 뚫기 위해 봉천을 휘젓고 다니게 됩니다. 두한 씨가 종로 뜬 후에 헌병대의 사람들이 끌려가 고초가 많았어. 두한 씨 동생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종로 바닥에 얼굴 들고 다니지도 못한다오. 종로는 하야시 패들이 판을 치는데 하야시 처남이라는 우달한 자가 새로 나타나 조선 상인들을 들볶고 있어. 왕마귀와 개고기는 하야시 패에 붙어서 우다 앞제비가 되어 설치고 있는데 놈들의 행패에 종로 사람 모두 치를 떨고 있어. 군이모또 형사는 병신돼서 형사질 그만두고도 두한 씨의 행적을 끈질기게 쫓고 있다오. 경찰에선 아직도 일을 갈고 있으니 종로에서 온 동생들 소식을 접한 두한은 깊은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있었고 앞에는 서겠다는 임자가 나섰어. 잘 됐구나. 내일 오후에 물건 갖고 나가기로 했는데 같이 갈 수 있겠니? 좋다. 네 장사 솜씨 보러 따라가마. 请坐. 그렇게 쌍칼 형님의 충고에도 그 둘은 앞으로 벌어질 큰 사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죠. 跟昨天看的不一样吗? 讲什么话? 会是完成的? 是假的! 笨小子! 算了! 卖到别的地方好了. 그들의 수법이 그렇듯 처음 보는 놈들을 주시하던 마적단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고 아편 팔려다 당했다면서 자네 이러지 말라고 내 분명히 얘기했잖아. 죄송합니다. 봉천 바닥에서 아편을 사고 파는 건 마적단밖에 없어. 놈들을 건드렸다간 작살난단 말이야. 다시 이런 짓 하지 마. 아깝더라도 잊어버려. 알았어? 하지만 아까운 건 절대 잊을 수 없는 성격의 그들은 요새 아편 찾는다고 돌아다니는 모양인데 걔들한테 걸리면 뼈도 못 치려. 놈들은 마적단이야. 술, 계집, 아편 장사 다 꽉 잡고 있다고 몸조심들 해. 니들 설쳐대다간 우리까지 박살나. 만주에 왔으면 만주법을 따라. 전배기의 충고까지 무시하며 빼앗긴 아편을 찾으려 했었죠. 그냥 그건 맞아요, 렌마. 어쨌든 더. 다음엔 신짜자이나. 바로 그때 그들의 아편을 빼앗아간 마적단을 한눈에 알아버린 두한 뽕쟁이들을 조지기 시작합니다. 한 방에 한 명씩 조지는 것 같은데 계속 불어나는 마적단에 점점 불안하기 시작했고 평소에 잘 쓰지 않던 욕까지 써가며 두한의 긴박함을 표현합니다. 이 짧은 사건의 소식은 금세 마적단 두목의 귀까지 흘러들어갔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 해주고 싶은 동생들이었지만 상황이 급한 만큼 그들의 피신이 먼저였죠. 하얼빈 대관원에 가서 조홍삼이를 찾아 당장 짐 꾸려. 편지 보내줄 거죠? 미령 누나가 읽어줄 텐데. 보내고 말고. 좋아지면 꼭 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쌍칼 형님의 계획을 알아차린 마적단은 그 둘을 잡기 위해 직접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와, 이것들이 말로만 듣던 조선의 황기용이구나 하고 감탄하며 체험 현장 학습 나오게 된 마적단. 아무리 날아다니는 두한과 동해였지만 그들이 쏜 총성 앞에선
자숙해야 했고 그렇게 끌려가는 동생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던 쌍칼 형님. 유치차! 바탕에 빵나! 원래 다이 다음에 쳐! 수익은 다른데 치워! 왜이 빼자? 我先 바리 쌍! 마적단 할아버지고 보고 쌍칼 형님도 전부 조지기 시작합니다. 와, 그런데 이런 데서 자빠지면 뛰어도 못 줄이겠는데? 이 많은 마적들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던 그때. 형님, 여긴 우리가 맞을게요. 원수처럼 생각하는 두한이었지만 형님, 외놈들에게 처맞는 건 보기 싫었던 전배기가 합류하게 됩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죽을 고비를 넘기며 그곳을 빠져나와 그 집회의 친구들을 찾게 된 두한. 두한아. 그곳은 두한이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와도 반겨줄 순수한 곳이었습니다. 아, 인사 올려 형들아. 두한 대장 다리 밑에서 컸어. 한편 종로의 동태를 살피러 조심스레 돌아다니던 그때, 아이고, 왕마귀가 두한 형님을 못 알아봤네요. 아직까지도 종로패의 활동을 순사들에게 감시당하고 있었고. 야, 장훈실 나온다. 원산에서 헤어졌던 장훈실은 그 사이 어느덧 인기 가수가 되어 있었고. 들어! 그래야 센진동가. 그녀를 좋아라 하는 일본 장교 곤도의 호의를 받으며 공연장을 빠져나와야 할 만큼 그녀를 좋아하는 팬들도 많았습니다. 곤도상가 이나그레바 다이헨나 도고로데시다. 돈네무나이 조센님모 운실사노 요나 스바라시 가슈가 이르토와 조직히 오도로키마시다. 곤도상와 군진나노니 나제 와타시노 요나 가슈니 관심가 아로노데스카. 운실산의 예술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죽은 줄로만 알았던 구니모토 형사는 아직도 김두한의 행적을 찾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었고. 너 김두강 소식 못 들었어?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 다 아시잖아요. 술 가져와. 외상은 곤란한데요. 네가 알아서 처리해. 용거라. 이렇게 두한은 용거리를 시작으로 뿔뿔이 흩어진 형님. 동생들을 하나둘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장대 있냐? 두한 형님 오셨어. 뭐? 형님! 어떻게 된 거냐? 죄송합니다. 이런 걸 보여드려서. 어느 놈이 이랬어? 자, 백발백중의 만병통치약이 왔어요. 장대, 세금. 없어, 없어. 자, 예민 병단. 매번 이러기야, 이게? 말이 말 같지가 않나, 이 자식이. 이 자식들, 내가 그동안 들었는데 너무 죽어봤어. 종로패의 장대 정도면 손마치 패거리를 반타작할 수 있을 정도의 전투력을 지녔지만 그걸 가만두고 볼 수 없었던 혼마치패는 장대를 습격하며 본보기로 다리를 못쓰게 만들어버렸죠. 본보기로 나를 이꼴로 만들었어요. 우다란 놈은 하야시의 처남이자 오른팔이죠. 종로를 관리시키려고 일본에서 불러들인 겁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이야, 장돌이는 아, 그래. 인상이 진짜 좋아. 저시다, 고생 많았구나. 이제 내가 왔으니. 전성기 시절의 종로패를 생각하며 꺼낸 두한의 말이지만 모두들 그때의 패기는 온데간데 없었고. 얘들 왜 이래? 형님, 얘들은 지금 두려운 겁니다. 저처럼 당할까 봐서요. 분하고 억울하지만 저희들인 것 같고는 안 돼요. 그래도 우린 왕마개나 개고기처럼
하야시패 붙지 않았어요. 이런 병신 같은 자식들. 솔잖아. 어깨 찍겠대. 야, 먼저 가. 나 앉아도 하고 갈게. 이런 동생들을 주눅들게 한 주범이 하야시패에 들어간 왕막이 때문인 것을 알게 된 두아는 왜놈들 공문이 따라다니느라 내 얼굴도 잊었냐? 왕마기를 조지기 시작합니다. 형님, 살리십시오. 어딨어, 우다?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빨리 안 불어! 내일 한성극장에 쇼 구경 옵니다. 전 그거밖에 모릅니다. 살려주십시오, 형님. 너 이 길로 종로에서 사라져. 다시 내 눈에 띄면 그땐 죽을 줄 알아. 그때 이다가 이래 아링아도 고사이마스. 흰 양복 입은 놈이 우다야. 하야시 놈 처남이지. 청등산 청등산 가버려도 돼. 야, 뱁새, 너 우다 불러내서 2층 복도로 데리고 나와. 예. 뱁새를 통해 우다를 불러내는 데 성공한 두아는 우다, 나 김두환이고. 동생들의 복수를 위해 우다도 조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죽었어. 괜찮아요. 이렇게 또 도망다니는 신세가 된 두안이지만 장은실의 도움으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었죠. 고맙소. 일광여관 7호실에 묵고 있어요. 장은실이 알려준 일광여관에 조용히 잠입하여 그녀와의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원산에선 고마웠어요. 기차에서 술이 깨고 정신이 들고서야 절 구해주신 걸 알았지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자신을 구해준 두안을 많이도 보고 싶어한 장은실이었지만 간밤에 있었던 일들을 군이모토 형사가 알게 되며 종로서에 장은실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 짓을 하길래 누군가 해서 봤더니 글쎄 김두환이더라고요. 김두환이지 기다리고도가 기다리라고. 인천 너구리 형님 집으로 은시처를 정했어. 그쪽에서 마중 나오기로 했으니까 오늘 밤 9시 반 기차를 타야 해. 그리고 장은실 양은 종로서 형사들한테 잡혀갔대. 지시수로다도? 장실 상가 대라레로 요우니 긴또깡과 지시수로 또 이때이마스. 무시로 겐페이 타이니 지시로 케이조 겐페이 타이니 아타시쿠 후닌시테키타 토모다치가 이루 치카라오 가시테쿠레리 요니 타논데미요. 마로카다. 이뻐 야로 쇼카이시타이 오토코가 이루 쇼카이시요. 곤도 신유노 긴또깡다. 겐페이 타이노 곤도 주이다. 와타시노 도소세다. 헌병대 군도 중인데 학교 동창이래. 날 확실하게 도울 수 있는지 물어봐. 다스케테 쿠레루노 데스까? 요로시. 긴토칸을 다스케루코토가 장은실을 구우코토나라 요로콘데시오. 나 김도환인데 자수하러 왔어. 連れてまいりました. 조건을 つけて 承諾していただいた. 무術の 시합에 勝つという 조건다. 무술 대결에서 이기면 석방하겠답니다. 용의가 있습니까? 싸움 안 하는 자신이 있었던 두안. 좋다. 이렇게 장은실을 빼내기 위해 헌병 훈련소에서 천하제일 무술 대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첫 번째 상대는 가라데 구단자인 아오마스. 두 번째 상대는 딱 봐도 유도하게 생긴 반칙을 일삼는 헌병 대표 유도 선수 모리. 체급 차이가 상당했던지라 두 안의 발차기가 얼굴에 정확히 꽂히지 않고서는 힘든 상황이었죠. 게다가 반칙으로 눈과 낭심을 공격받으며 더욱더 힘든 싸움이 되었습니다. 1편에서 마루옥과 형님에게 썼던 기술이 그를 쓰러뜨릴 수 있었고, 마지막 상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는 싸움꾼 기무라. 기무라 또한 체급 차이가 상당했고 두 명의 유단자를 상대하느라 두 안이 낼 수 있는 힘이 많이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때 기무라의 드롭킥이 정확히 꽂히며 승리를 예견하고 있었고, 헌병 대장의 끝내라는 사인까지 받게 된 상황. 어느덧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상황까지 오게 되었고, 장군의 아들 2 도장깨기 편에서 정춘식 형님에게 썼던 기술을 시도해 그의 주위를 분산시킨 뒤 마지막 드롭킥이 정확히 강타하며 기무라까지 이기게 됩니다. 대충 지금 뭐 하는 거야? 야메노, 아직까지 그나이까? 이번 대결로 인해 두아는 턱도 빠지고 어깨와 갈비뼈에 큰 타박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형님이 풀려나시니까 벌써 종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아야시 돌매들도 슬슬 종로를 뜨고 있고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부탁하네. 가수 장은실 씨가 오셨어요.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저 아가씨가 뭘 잘못했길래 형님이 저러지? 야야야, 모르면 가만히 있어 임마. 일로와 일로와. 봐봐 임마. 야 일로와. 로아. 저때 종로 꼬마가 장돌이 팔 놓쳤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김도환이 과연 장사구먼 장사요. 야 이 자식들아, 다 이리 와봐. 나하고 같이 살 여자야. 뭐 잘못된 거 있어? 어느덧 종로패를 재건하는데 성공한 투아는 여러 형님들과 다시 똘똘 뭉치기로 결의를 다지게 되었고, 나 김도환이 여러분 덕분에 힘을 얻었습니다. 조선협객의 의리를 위하여. 한편 징용되어 온 주먹패의 반항과 탈출을 일삼는 바람에 주먹패와 불황자들을 증용해서 면제하는 방침이 정해질 무렵, 도분노아이다 합병히 가에 대해 듣다 기다.
その代わり朝鮮のヤクザたちに一斉に徴用状が発布されるという噂を流してほしいんです。根こそぎにしてしまいましょう。 이렇게 하야시의 거짓 정보는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ご沙汰しました。私をお呼びになったわけは金都官に伝える重要な話があってな。お前が一番ふさわしい人間だからだ。 동해를 시켜 하야시의 거짓 정보를 두한에게 전하려 하였죠. 넣을 줄 알았다. 경성 주목회들 모질이 남양군도에 징용 보낸다는 정보가 있어. 하야시 생각은 종로패와 혼마집회가 함께 의용청년단을 조직하자는 거야. 나더러 왜 남하고 손잡으라는 거야? 난 못해. 노하나 잘 생각해. 듣기 싫어. 너 고집 부리다간 다 죽어. 쪽벌이 개노릇이나 하는 자식이. 뭐 임마? 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렇게 거짓 정보인지도 모르고 두한을 설득하려다 더 큰 오해를 사게 된 동해입니다.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부하들까지 죽음으로 몰아넣어. 그리고 또 네가 두목이냐? 꺼져 이 새끼야! 한편 곤도 중인은 칼까지 들어가며 은실과 결혼하자는 사건이 있었고 이 소식은 두한의 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형이, 장은실령이 헌병대 곤도중이와 결혼한다는데요. 뭐야? 에이토호금이와 마호금이가 가입한시 기후세년단의 가입 절차가 영등포와 마포 등 여러 지역의 주먹대는 하야시가 개입한 거짓 정보로 해산까지 하게 되었고 우다. 이렇게 우다를 앞장세운 혼마 집회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야 장은실이, 너 곤도 결혼한다면서? 결혼할 거야? 하지만 장은실의 결혼 사건으로 혼마 집회의 움직임을 전혀 모르는 두한은 나하고 결혼해서 살래, 여기서 죽을래. 이렇게 곤도 중이와 똑같이 칼을 꺼내들지만 곧 일본으로 떠나요. 안 돼! 못 가! 내가 못 가다면 못 가! 안 돼! 절대 못 가! 넌 김두한 여자야! 형님이 모임 약속 잊으셨나 봐. 그냥 마셔. 김남산이가 시금우패 끌고 의형 청년단에 들어갔어. 형님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야? 이 판에 계집애 꿈이라 쫓아다니고 있으니. 개판이야, 개판! 야, 장은실! 내가 너 아니면 만날 여자 없는 줄 알아? 바람따라 결국엔 장은실을 떠나보내야 했던 김도환이었습니다. 이제 주먹패라곤 종로밖에 없는 틈을 타 혼마 집회는 총공격에 들어가게 되었고 조합원 어르신들이건 뭐건 조선인이면 닥치는 대로 공격하게 되었죠. 잠돌이, 종로꼬마, 용골 등 그들이 최선을 다해 막아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많은 수의 혼마집 패거리들을 막아내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렇게 종로 상인들의 삶이 담긴 시장도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모두들 그들의 습격에 무릎 꿇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김도환, 평상시와 다른 너무나 조용한 종로였습니다. 김도강, 히자마즈케. 오마이노 지다이와 왔다. 그리무가! 사무라이도 기르도! 우다와의 재대결엔 이기게 되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무라이를 상대하기엔 너무나 버거운 상황. 바로 그때 이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던 또 한 명 김동해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너 뭐야?
네 덕분에 난 살았지만 동생들이 걱정이구나. 아직도 네 눈에는 내가 쪽발이의 개로 보이냐? 그 얘기 덮어두자. 정혜야, 난 하야시를 치러 간다. 네가 안내. 오야봉이던 사람의 목에 칼을 겨룰 수는 없어. 넌 안내만 해. 지금 가봤자 계란으로 바위 치기야. 당분간 경계가 심할 테니까. 이런 동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야시와 결판을 내러 쳐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동해는 아무도 2층으로 못 올라가게 필사적으로 막아주고 있었고, 날아다니는 부안이라 할지라도 권총 앞에선 어쩔 수가 없었고, 그렇게 총알 한 방을 다리에 맞게 됩니다. 서로의 분노로 인해 그렇게 노려볼 수밖에 없었던 하야시와 김도환. 오야봉, 私の立場を分かってください。俺がお前でもここへ来ただろう。行け。医者を呼びます。 그렇게 동해는 그가 모셨던 오야봉 하야시에게 마지막 예의를 갖추고 종로의 마지막 영웅 김도환을 부축하며 그곳을 떠나게 되었고, 이렇게 여느 때와 똑같은 종로의 새벽 풍경을 맞이하며 장군의 아들 시리즈는 마무리가 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